뭐야? 아, 저 신부장님. 요 이거야? 어, 깜짝이야. 아, 여기를 저희가 공사를 좀 네. 시켰는데 예. 선불을 드렸어요. 예. 선불을 드리고 이제 다 드렸지. 예. 아, 우리는 동네뿐이니까 예. 칸막이만 막아놓고 도망가셔갖고 공사를 다 못 끝낸 거예요. 마감을 안 하고 가셨어요. 아니, 그러면 공사 대금은 다 그냥 먼저 네, 드렸고? 먼저 드렸는데 그때 몰랐지 이제 제가 어설프니까. 근데 이게 이것도 이렇게 가짜로 해놨더라고. 나중에 보니까 이게 손도 안 켜져. 불도 안 돼. 아니 가짜로 해놨던 게 무슨 말이야? 전기 공사 전기가 연결이 안 된 거야. 이렇게만 해놓고. 그리고 또 아니 세상에 그 폴딩도어네요? 폴딩도어를 네. 문을 거꾸로 달아가지고 문을 못 닫는 에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언니 여기 못 닫아요. 여기서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얘를 안쪽으로 해놨으니까 얘 때문에 닫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근데 뭐 그걸 어떻게 고칠 세상에.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간에 그럼 계속 이렇게 놓고 계셨어요? 네,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자니까 이런 걸 할 줄 몰라요, 그래가지고. 아니, 근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위에가 큰 산창이 있어서 어이구야. 너무 멋있거든요, 이 박공 지붕 모양, 그래서, 모양대로. 그래서 여기를 좀 불 이렇게 예쁘게 해서 하늘 보고 이렇게 이게 가깝잖아요, 천장 1층은 네. 좀. 그런데 여기가 공사가 너무 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. 아. 이분들이 공사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해놨는지 물이 또 여기 막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아니 전화해서 어떻게 전화번호가 없어져 버렸어요. 그래서 아 선불로 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죠.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 봐봐 뭔가 너무 아깝다. 너무 정말 그러니까 주택살이 하면은 이런 천창에 이 모양에 이 공간은 로망이잖아요. 근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아까워요. 아깝다. 너무 아깝다 이거. 방이에요. 근데 아, 예. 근데 저기 이게요. 예. 이거 값은 따로 줬고 예. 저 위에를 막아주기는 걸 했기를 했는데 여기도 또 안 해갖고 우리가 그냥 저렇게 막은 거예요. 뽁뽁이를 붙여놓은 거예요. 아 폴딩덕을 이렇게 이제 네. 공사를 하면서 저 위에 공간이 남아가지고. 네. 저 뽁뽁이 누가 붙였어요? 김아랑 저랑 같이 붙였어요. 잘라간다. 그리고 이것도 다 제가 붙였어요. 속이 다 되게 시트지가 네네. 방이 다 보이니까. 아~